오늘 공부하실 6조 법부단경 페이지수는 2페이지부터 시작하겠습니다. 2페이지에 보시면은 6조 법부단경이라고 나오죠. 서문 지나서 페이지스가 다 똑같겠죠. 원래 이 한문 자체가 어렵습니다. 동양 철학의 가장 진수는 글로서는 토의문자 뜻을 표시하는 한문으로 되어 있는데 여러분이 한문 보시기가 상당히 어려울 겁니다. 그러면 그 옆에 번역이 있죠. 번역을 보셔도 됩니다. 뜻을 아는 것이 목적이지 글보다는 말보다는 깊은 의미를 아는 것이 마음 공부하는 데는 가장 필요한 겁니다. 그래서 여기에 번역해 놓은 2페이지 옆에 보면은 3페이지에 나오죠. 번역을 보셔도 됩니다. 그런데 미리 알려드릴 것은 호가다 토가 잘못된 경우도 있고 번역이 조금 잘못된 경우도 호가다 인쇄 그런 활자를 만들 때 교정이 잘못된 경우도 있고 또한 처음부터 번역이 잘못된 경우도 혹가다 있을 거요. 그것은 수령해서 보시면 됩니다. 나는 그 전에 8만 대장경 번역하는 한글장경 번역하는데 한글장경을 내가 직접 번역도 했지만은 잘못된 것을 수정하는 증인을 내가 수십 년 해왔기 때문에 그래서 이렇게 척 보면은 틀린 것이 눈에 잘 쪽집게 같이 잘 보입니다. 그래서 틀린 것을 그냥 지나갈 수는 없고 내가 발견 못하고 그냥 나가는 경우도 있겠지만은 유심히 보면은 잘못된 경우가 더러 혹가다 있어요. 그런 것만 많이 해왔기 때문에 그것을 좀 다른 사람보다 발견을 좀 잘하는 편이죠. 여기도 이제 번역이 보니까 조금씩 글자가 잘못된 것도 있대요. 육조 법보 단경이라고 나와 있죠. 육조라고 하는 것은 중국의 달마 대사가 처음 인도에서 오셔가지고 인도에서 석가모니 부처님의 제일 상수 제자 가섭으로부터서 마하 가섭존자로부터서 달마 대사까지 28대입니다. 28대 달마대사가 중국에 처음 선법을 전하신 분입니다. 그래서 달마대사가 중국에서는 초조입니다. 처음 제1조. 그 다음에 해가대사. 그 다음에 여기 보면 다 나옵니다. 그 다음에 승찬대사. 그 다음에 도신대사. 그 다음에 5조 홍인대사. 5조 홍인대사의 제자가 바로 여섯 번째라고 해서 6조입니다. 조사의 그러니까 중국 선종 불교에서 여섯 번째 조사라 해서 육조라고 합니다. 달마를 처음 초조로 쳐가지고 육조에 와서는 여섯 번째라 해서 육조입니다. 법보단경이라고 한 것은 육조 스님께서 도를 깨달아서 달마의 선법을 계승하고 오조 홍인대사로 붙어서 의발을 전수 받았죠. 의발과 법을 전수 받아가지고 나중에 육조대사께서 세상에 출현하셔서 설법하신 그 설법을 편찬한 이 책을 법보단경이라고 이름을 지은 겁니다. 법보단경은 옛날 예언가들이 옛날 그런 유명한 큰 고승대덕들이
법보단경이라고 하는 그런 예언이 있었는데, 육조스님이 그 절에서 법보단 밑에서 이 경을, 이 설법을 했기 때문에 그래서 법보단경이라고 합니다. 원래 불교에서는 경이라고 하는 것은 부처님의 말씀만 경입니다. 하엄경, 법화의경, 열반경, 능언경, 금관경, 반야심경 그렇게 하는데, 육조 대사의 설법을 경이라고 하는 것은 굉장히 최고 존칭입니다. 육조 스님보다 더 선배이신 초조 달마대사도 경이란 말을 안 했어요. 달마대사의 설법도 사행론, 혈맹론, 관심론, 논이라고 했죠. 경률론 할 때 부처님 제자들의 말씀들은 다 논이죠. 또 그보다 더하신 선배 마명보살 용수보살의 저서도 기신론, 기신론이라고 나오죠. 대승 기신론. 또 대지도론 전부 다 논자를 붙였지 경자를 안 붙였어요. 육조 스님만은 특별히 부처님과 같은 그런 위치에서 육조 스님의 설법을 경이라고 한 겁니다. 무엇 때문에 그렇게 했느냐 하면, 중국 선종이 육조 스님 밑에서 오가, 그러니까 오종 칠가가, 오가 칠종이 바로 임재종, 무슨 조동종, 유양종, 법안종, 운문종, 그 다음에 항룡파, 양기파, 그렇게 해가지고 오가 칠종이 다 육조 스님 밑에서 나왔거든요. 육조 스님을 유시해서 그 밑으로 도인이 당나라, 송나라 때 꽤 쏟아지듯이 도인이 수백 명, 수천 명이 배출되었거든요. 그러한 그 참 큰 영광도 있지만은, 오조 홍인대사께서 육조 스님을 법을 인가하시면서 천인사 불이라고까지 칭찬을 했어요. 부처님을 천인사 불이라고 가지요. 그래서 경이라고 했던 겁니다. 육조 스님을 오조 홍인대사가 천인사 불, 이런 말씀을 바로 오조 육조 스님의 스승 오조 홍인대사, 이런 말씀을 했기 때문에 천인사는 부처님을 천인사라고 하지요. 또 천상인간의 스승이 된다 해서 천인사, 부처님을 천인사라 하고, 부처님을 열애 세존 부처 여러 가지로 말을 하는데, 육조 스님을 오조 스님께서, 오조 홍인대사께서 천인사 불이라고까지 칭찬을 했어요. 자기 제자지만. 그래서 육조 스님의 법문을 법보단경이라 하기도 하고 육조단경이라 그렇게도 합니다. 우리나라 조계종 소위경전 가운데 소위경전을 둘로 정했죠. 금강경과 법보단경. 그 소위경전을 두 가지로 정했는데, 두 가지 가운데 이 육조 법보단경이 거기에 해당이 됩니다. 그러니까 상당히 이 그야말로 참 육조 스님은 일자 무식분입니다. 그러나 도를 깨달아 가지고 설법을 할 때 부처님 못지않게 설법이 마음의 이 진술을, 도의 진술을 그대로 다 토로했기 때문에, 그래서 이 경을 특별히 후대 사람들이 숭앙해가지고 경이라고 했어요. 그래서 이 육조단경을 잘 보시면 달마의 선법, 이 우리 조계선의 불조의 그 해명, 부처님의 그 깨달은 마음의 진술을 여기서 비록 일자 무식이지만은 도를 깨닫고 보니까 설법을 이렇게 잘 하신 겁니다. 오늘 할 부분은 육조대사에 대한 그 계보가 조금 나옵니다. 정말하면
육조대사 장력이 나와요. 족보같이. 그래서 약서라고 했죠. 간추린 그런 서문이라고. 육조대사의 제자 문인 법회라는 스님이 이 육조 법보단경을 편찬했다는 겁니다. 그 다음에 이제 대사의 명언 해능이라. 대사는 육조 대사지요. 번역을 보세요. 대사는 육조 스님을 가리킵니다. 육조 대사의 이름은 해능이다 말이죠. 해자 능자 해능대사라고 가죠. 육조 해능대사. 성은 노씨죠. 아버지 성이 노씨니까 육조 스님도 성이 노씨요. 노대통령 노씨와 같죠. 아버지는 성이 노씨니 노씨가 국회의원도 많고 국무총리도 나오고 굉장히 최근에 노씨가 대발복을 했지요. 대통령도 나왔고 아버지 그 성씨가 노씨니 아버지의 휴는 이름은 돌아가실 때 돌아가신 후에 이름을 부르기가 뭐해서 휴라고 이렇게 이름을 휴라고 합니다. 육조 스님 아버지의 이름이 휴라요. 아버지 그 휴는 행도라고 했다. 노행도. 어머니는 성이 이시니 육조 스님 사란 말은 육조 스님이죠. 이 대사를 당나라 정관 12년 당나라 정관이면 당태종 때요. 이세민이 당나라 당태종 당나라가 천하를 통일했죠. 신라 때 삼국을 통일할 때 바로 태종 무열왕 문무왕 그때요. 당나라 정관이면 당나라 정관 12년 무술년이죠. 해가 2월 8일 자시에 탄생하셨다 말이죠. 사주가 다 나왔네요. 그렇지 않아요? 무술생이고 개띠고 개띠가 상당히 좋은가 봐요. 공자도 개띠, 공자가 경술생, 맹자도 개띠, 또 주자 정주라고 하시죠. 주희 그분도 경술생 개띠고 육조 스님도 무술생 개띠라요. 육조 스님은 얼굴이 여기에 나와 있지만은 이거하고 좀 달라요. 육조 스님의 그 초상화는 여기에 나와 있죠. 그러나 실제 육조 스님은 현재 육신으로 계십니다. 중국에. 나는 가서 친견하고 왔어요. 임신년에 임계 가불 병 정 무 7년 전에 갔었는데 중국 쪽 강동성 남방에 남부지방 거기에 가면은 여기에 보면 자세히 나옵니다. 여기는 절 이름이 보림사죠. 육조 대사가 계시던 절이 보림사지만은 지금은 보림사가 변해서 남아사라고 해요. 중국 남아사. 남아사에 가면은 이하고 이 초상화가 좀 달라요. 여기 지금 육조 스님의 초상화가 있죠. 거기 보면 육신이 그대로 육조 스님 계시던 보림사, 옛날은 보림사고 지금은 남하사인데 남하사에 그 법당 안에 탁자에다 모셔져 있습니다. 육신보살로. 그러니까 미라같이 이 육체가 썩지 않고 칠을 발랐겠죠. 그리고 가사를 입은 채 법당에 가만히 앉아 계시죠. 눈도 떠가지고 계시고. 그런데 여기 초상하고는 좀 다르죠. 지금은 남하사라요. 절이 커요. 해인사보다 작지는 않아요. 해인사보다 컸으면 컸지 뭐. 그렇다고 해서 그가 큰 산중은 아니라요. 불국사 같은 그런 산이에요. 토암산. 그 많은 산인데 육조 스님 절 앞에는 큰 평야 지대고 바로 큰 절 그 앞에는 큰 대로가 있어요. 차가 많이 다니는 큰 고속도로, 준 고속도로 같이 큰 길이 있는데 남하사에 육조 스님을 가운데다 모시고 좌편에는 감산대사 모시고 우편에는 단전화상 세 분이 미라같이 그냥 육신이 썩지 않고
그대로 계십니다죠. 중국에는 더러 그런 분이 많죠. 대만에도 차항법사니 무슨 정신법사니 그런 분들이 많습니다. 돈을 그렇게 많이 닦으면 몸 벗는 것을 옷을 벗는 것처럼 그래 뱀이 허물 벗듯이 그렇게 몸을 마음대로 하는 겁니다. 앉아서 벗기도 하고 서서 벗기도 하고. 그래서 도가 높은 스님들은 세상을 떠날 때 그걸 좌탈이라고 해요. 앉아서 벗어버려요. 또는 선체로 가만히 가버려요. 좌탈 인망. 뭐 고통을 느끼가지고 신음하고 막 몸을 고통에 못 이겨서 그야말로 참 몸부림치고 발버둥 치다가 죽는 것은 그건 보따끈 그 힘이 별로 없는 거죠. 그러니까 육조스님 같은 이는 그냥 그대로 미라같이 그냥 벗고 갔어요. 군벙이 매미가 될 때 허물 벗듯이. 거기에 이제 그 해가 정관 12년 무술년인데 서기로는 638년이죠. 638년에 태어났으니까 지금으로부터서 1361년 전이죠. 예? 1361년 전. 오늘대사보다 조금 나이가 좀 적죠. 그 무렵이라요. 신라 때 그 무렵이요. 그때 호광이, 호광이라는 미간 백호, 법화경에 보면은 부처님이 미간 요 백호라고 흰 털입니다. 흰 털을 요즘에는 수정으로 박아놨죠. 부처님은 눈썹 사이에 양미간에 털이 하나 있는데 이것을 길게 잡아 당기면 늘어나고 놓아두면은 오른쪽으로 총알같이 나사형으로 이렇게 똘똘 뭉쳐가지고 사마귀같이 하얗게 보이는 그것이 털이라요. 털. 털에서 빛을 발하는데 그래서 불상을 조각할 때 그다 수정을 박죠. 수정이 아니라 털입니다. 털호자. 호광이라는 것은 미간 백호의 그 광명이 허공에 육조스님이 탄생할 때 미간 백호 그런 백호 광명이 허공에 떠올랐단 말이에요. 떠올랐다는 것을 등공이라고 하지요. 그리고 이상한 향내가 육조스님이 탄생한 방 안에 가득 찼느니라. 번역은 그렇게 했었죠. 집안을 가득 메우다고. 메우는 것보다 가득 찼다고 하는 게 더 번역이 낫지 않아요? 향내가 그 방 안에 가득 찼다만 사람이 염불을 많이 해서 염불 공덕을 성취한 사람은 죽을 때 어떤 광경이 나타나느냐 여러분 잘 들어보세요. 그 거짓말이 아니니까. 염불을 많이 해서 남아미타불 평생을 염불을 많이 한 사람은 돌아가실 때 증거가 있어요. 증거가 없으면 일생 동안 수행한 그 어떤 표시가 없잖아요. 증거가 어떤 게 있느냐 하면은 아미타불과 관세음 보살, 대세지 보살, 일로왕 보살, 치장 보살, 미륵 보살 그런 보살들이 염불하신 세상을 떠나는 그분을 영접을 합니다. 그러기 직전에 어떤 광경이 나타나냐면은 풍악 소리가 좋은 음악 소리가 나기도 하고 또 그 주위에 석이 광명이 뻗치기도 하고 또한 좋은 향내가 그 주위에 이상한 향내가 나는 거예요. 이렇게 거룩하신 성자 육조스님이 탄생을 하시니까 여기도 석이 광명이 뻗치고 이상한 향내가 그 방 안에 가득 찼다는 그 말입니다. 누가 그걸 보았는가요? 그렇게 부정에 뿌리면 아무것도 아니죠. 누가 그걸 보았길래 보았으니까 그런 말이 있었으니까 이렇게 적었겠죠. 그 다음에 여명에 여명이라서 어두컴컴 할 때요.
동이 트이려고 할 무렵이죠. 날이 밝아오매 그랬지만 아직은 밝기 전입니다. 여명이라고 해서는 밝을락 말락 할 때가 여명이요. 여명이라는 무슨 영화에도 많이 나오죠. 어두면서 밝다 하니까 검을 여자 캄캄한 것이 여고, 명은 밝을 명자니까 해가 좀 동이 좀 틀라고 할 무렵에 밤이 어둡기는 한데 어둠이 다 가시지는 않고 이제 조금 밝아 올 때 그때가 여명이라요. 번역을 가려면은 그냥 여명으로 가든지 어두컴컴 할 때 밝아지려고 할 때게 말이요. 유 이승이 교활하고 두 이상한 스님이 있어서 육조스님을 나와서 배웠고 나아갈 조자입니다. 나올 조자 조회라고 하는 여기서는 조자가 육조스님이 계시는 탄생하신 방으로 왔다는 말이요. 배율할 자 육조스님을 뵙고 위사지부활 사는 육조스님 스승이죠. 대사 육조스님의 아버지에게 말씀하기를 두 이상한 스님이 여기에 두 이상한 스님은 어떤 스님이냐 문제 아니오? 내가 어려서 해인사 백년함에 중이 되었는데 해인사 백년함에 이 책이 있대요. 나는 그때 보아도 알겠대요. 내가 육조단경은 맨 처음에 중도이기 전에 접한 책이에요. 내가 제일 중도이기 전에 접한 책은 금강경하고 육조단경이에요. 사실은 금강경은 백룡성 스님이 번역한 것이 해인사 백년함에 있어서 내가 그때 보았고 거기 보니까 대단히 참 감명 깊게 보았는데 그때 그 스님이 말씀하시기는 이 두 이상한 스님은 문수보살, 보현보살이다 하고 그런 말씀을 하시대요. 그런 정도가 되니까 육조대사에게 이름을 지어 주신 거죠. 문수보살, 보현보살 같은 그런 분이죠.